일본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계란 샌드위치. 아. 와, 초밥. 아, 아주 유명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구마모토 살짝 외곽 지역에 뭐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 높은 우동집에 왔습니다. 벌써 분위기는 되게 옛날 틱하고 집들이 그죠? 네. 아줌마가 이거를 여먹으라고 하는데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. 유자 같아, 유자. 그래서 우동에 조금 쳐봤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. 이것도 조금 쳐봤어요. 반찬이 좀 특이합니다.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역인가. 이렇게 해서 자, 구마모토에서 유명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. 그냥 약간 붕어빵이랑 비슷한 스타일. 예, 호두과자랑 비슷한 스타일. 그런 건데, 이거를 요거 하나 샀어요, 여기 안에. 한 개도 파네, 한 개도. 100엔에. 그래서, 예, 요거. 이것도 한번 맛보려고. 여기, 이름이 요거예요. 오케이. 그러면, 이거를, 지금 보면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자면, 네, 저기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도 있나 봐요.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중간에 무슨 팥이 두 개 들어가다 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까만 거. 근데 여기서 판매하시는 할머니가 이제 내가 일본말 못하니까 두 개 중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할머니가 브락이라더라고. 브락 브락 브락은 블랙이죠, 그전에. 예, 진짜 우리나라 팥 색깔 같은 거.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, 뜨거워. 자, 요거. 뭐, 맛있네. 빵은 살짝 쫄깃쫄깃하고, 팥은 제대로네요. 근데 좀 달다. 한 개 이상 먹으면 달 것 같아요. 난 두 입 먹은 듯한데. 아무튼 구마모토 오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셈. 아, 무슨 식당에 왔어요. 여기는 일본 전국의 체인이 있는 데 같은데, 아, 후쿠오카에서도 가본 적 있는데, 아, 지금 별로. 여기 유명한 거는 이건가 봐요. 이 만두, 야끼만두. 근데 저는 요거, 요 만두. 슈마이. 고깃집 만두. 한글도 써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볶음밥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. 580엔 플러스 세금이니까 뭐, 한 650엔 나오려나? 여기 뭐 메뉴가 이래저래 많아요. 또 특이한 거는 김치 볶음밥도 있고, 그 다음에 매운 라면. 뭐 여기 뭐 볶음라면 종류도 있어요. 뭐 이런저런. 네, 사이드로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도 가격도 괜찮아요. 디저트도 뭐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아 이걸 못 봤네. 이거는 세트 메뉴인 것 같아. 아 요거 시킬걸. 볶음밥, 라면, 야끼만두 다 나오네요. 이거는 뭐 나중에 와서 먹어야 되겠다. 뭐 아무튼 이래요. 뭐 이런 거 만두. 이게 신메뉴인가 봐. 뭔지는 모르겠어. 딴 건 다 한글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한글이 안 써있네. 이 식당은 요거 여기 이런 간판이 보이면 여기 식당이라면 돼. 근데 뭐 왕자밖에 못 얻겠네요. 제가 시킨 게 나왔습니다. 무슨 국물이 나오고 이 소스는 뭐지? 맛을 한번 잠깐 볼게요.
살짝 그냥 괜찮은데 살짝 달짝지근하고 계란을 걷어내면 어? 볶음밥인데 원래 왜 이 맨밥이 나왔지? 그 계란밥 주문한 거는 아내가 볶음밥이 아니고 흰쌀밥이 들어와서 잘못 나온 것 같다고 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버리네요. 이건 두 번째 만두 시킨 거. 자, 이거는 고기 만두 같은데 아 냄새는 좋아요. 약간 그 명동교자에서 파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맛있겠네요. 이게 2,300원 플러스 택스?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진짜 고기는 아니겠지? 아내를 봤더니 어? 진짜 고기네? 그죠?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드디어 제가 주문한 게 제대로 나왔어요. 이거가 이제 여기 볶음밥이 좀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생겨서 계란도 있고 소스는 아까랑 똑같고 이제 제대로 된 주문이 나와서 자, 한 입만 먹어볼까요? 잠깐만. 아 볶음밥 맛있네요. 아, 전 그럼 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. 그냥 먹어도 먹을만한데 이 앞에 있는 양념 있잖아요. 저거를 살짝 조금씩 뿌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저 빨간 거 뭐 고추 기름처럼 생겼는데 고추 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참기름 냄새만 나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간장인가? 그 빨간 거 옆에? 네, 저거 한 두어 방울? 한 숟갈당 반 방울씩 떨어뜨려 먹었더니 맛있었어요. 자, 아무튼 식사 끝. 제가 시킨 세트 메뉴가 나왔습니다. 가격은 700엔에다가 택스부터 해서 756인데 볶음밥 뭐 이 정도면 은 밥 한 공기? 야끼만두. 이 만두도 제가 예전에 삿포로 가서 먹었던 만두집은 저거의 사이즈가 반도 안 되는데 이 집은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뽀얀 국물에 이거 뭐야 라면이야? 암튼 네 이렇게 요게 756엔 우리나라 돈 대충 한 7,6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면도 제가 좋아하는 면발이네. 자 암튼 만두도 하나 찢어볼까요? 어떤 건지. 자 만두도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아 보여. 양배추와 고기하고 적절하게 들어갔고 밥도 계란밥에다가.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따다키마스. 마지막 날 아침 식사는 그때 볶음밥 먹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이거 먹는데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이제 저는 먹어봐야 알겠죠. 그래서 이거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되게 고민했는데 어제 돈가스가 너무 괜찮아서 일단은 이걸로 결정했습니다. 이거 먹고 배고프면 또 돈가스 먹으러 가면 되죠 뭐. 자 오고 가격은 400엔인데 소비세인지 부가세인지 8% 붙어서 400, 48에 32, 432엔, 4,320원이에요. 구마모토 아케이드에 있는 초밥집에 새벽 4시에 왔습니다. 여기는 뭐 초밥집은 24시간 이상 하는데 저분이 여기 지금 제가 온 데가 스시잔마이인데 스시잔마이 사장 맨날 매년마다 참치 경매 할 때 1등 참치를 받아가는 사람이죠.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참치집이 있고 이 앞에 있는 친구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.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건 뭐지?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연어에다가 마요네즈 올리고 굽는 것 같아요. 세몬? 세몬 is back. 저렇게 해서 일단 지금 오늘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조금 새벽 4, 5시인데도 이렇게 있어요. 사람이 꽤 많죠. 첫 번째로 나온 연어 구운 거 마요네즈 아까 전에 그 영상 본 건데 이거 소스 찍지 말고 그냥 먹어보래요.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한번 먹어보죠.
지금 또 두 번째 세트가 나왔어요. 광어 지느러미하고 그 다음에 새우. 여기 새우는 좀 큰 거 같아 우리나라보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생새우 같은데 이것도 맛있겠어요. 뭐부터 먹어보지? 뭐 광어 뱃살은 알고 있으니까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게 가운데 게 고등어고 옆에 게 조갯살 같아요. 맛있겠다. 뭐 김밥 같은 건데 새우하고 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 그냥 메뉴판 보면서 종류별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걸로 한 개 한 개씩 일부러 따로따로 주문을 해봤어요. 다행히 앞에 계신 분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 한글어 메뉴가 있어서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맛있게 먹고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바로 앞에 이온몰이 있었는데요. 역시 이온몰은 진짜 독실하게 천국인 것 같아. 가격도 진짜 싸고 지금 제가 이거 초밥 뭐야 이거 봐. 이 새우 들어간 거 봐. 연어 뭐 새우 뭐 오징어 감싼 거 계란 해서 이게 5,000원 정도.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저 도시락끼리만큼 사이즈 장어 같아요 한 마리인데 이게 1,300원?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. 오, 그렇고 깜짝 놀랐어 지금. 아무튼 네, 와 너무 맛있겠다. 자 먹어보도록 하죠. 제가 지금 사온 거예요. 와 너무 구성이 괜찮은데, 그죠? 이거는 그냥 주스 같은 거 하나 사고 이게 얼마지? 498. 택스 붙어서 538엔. 5,380원 정도. 네, 와 지금 환율 990원이니까는 뭐. 더 싸네. 괜찮네요. 밥도 따뜻해요. 방금 한 거라. 자,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여기서. 이번에 시간이 남아서 저 이거 하는 거 한번 볼게요. 처음에 한국어를 눌러. 점내에서 식사할 손님, 도시락 테이크아웃. 저는 점내에서 먹을 거니까 점내.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뭐 로스가스, 튀김 모듬 정식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가 시킨 거는 요 로스가스예요. 530엔하고 680엔짜리. 이건 좀 빅사이즈인가 봐요. 가장 기본 밥하고 국하고 포함되는데 이게 세금 다 포함된 거 금액인가 봐. 그래서 530엔. 그럼 이건 지금 일본에서 먹는 거 치고는 꽤 싸죠, 그죠? 네.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돈지루가 뭐야, 감자 샐러드 단품 60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어, 그죠?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르면 뭐 막 나와요.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시켜서 돈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번호를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기계에서 지금 뽑은 티켓인데 이 티켓을 가지고 번호 부르면 가서 먹으면 되는데 손님이 꽤 많네. 여기가 좀 장사가 좀 되는 데네. 지금 보니까 두께도 되게 두꺼운데. 이 아저씨 내가 딱 한번 찍고 싶었는데 두께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인 데까지 네. 한 이게 몇 센치? 한 2.5cm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좋네. 노량진에도 이런 비슷한 데가 있는데 구마모토에도 이런 게 딱 있네요. 이따 메뉴 나오면 먹어볼게요. 여기서 받아서요. 여기 보면은 뭐 이래저래 이것도 있고 여기 돈가스 소스도 있고 휴지도 있고 젓가락도 여기 있고요. 네. 밥하고 이렇게 국은 줘요. 근데 모지라면은 저기에서 또 뜯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.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두께를 좀 볼게요. 530mm짜리 두께가 이래요. 그러니까 젓가락 두께보다 더 두꺼워요. 이 집 너무 괜찮은데? 여기서는 주문을 해서 돈가스가 나오면은 국하고 여기 미소수 있죠? 그 다음에 밥하고 해서 이거를
알아서 자기가 떠먹으면 되나봐요. 그래도 여기 앞에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양도 뭐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될 것 같고. 벽과 함께 먹기 위해서 네. 벽이 보이는 테이블로 앉았습니다. 사실은 다른데 자리가 없어요. 일단은 보면은 앉으면은 여기에 드레싱이 꽤 있는데, 시소 드레싱, 캐롯, 당근 드레싱, 시그니처 소스는 뭐 여기 대표 소스인거 보죠.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, 아 여기 다 있구나. 괜히 가져왔네. 아 젓가락도 여기 있어요 다. 괜히 가져왔어. 그러니까 다시 갖다 놔야지. 그죠? 다시 갖다 놔야 돼 이런 건. 됐어. 자 이제 저는 한번 먹어보죠. 이거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? 아무튼 저기서 주문하면 번호는 일본말로 부르니까 그건 알아서 눈치껏 자기 순서 되면 티켓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. 아 여기 벽면 화면에 보면은 저 모니터에 번호 떴잖아. 저게 번호가 뜨네. 그러니까 일본만 몰라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먹는 중간에 저게 떠서 역시 몇 번 와보고 찍을 걸. 아무튼 뭐 이런 맛이죠 뭐. 맛있어요. 일단 여기 평을 좀 하자면 깔끔하고 밥하고 국은 뭐 무지하인데다가 가격 싸고 구마모토에 되게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긴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뭐 18,000원이 최소 18,000원 뭐 2만 얼마대 돈가스 하나 먹는데 근데 거기다 애가 난 것 같아요. 여기가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.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평균 김밥 천국 돈가스는 이겼어요 여기가. 물 어딨나 봤더니 기계가 있네요. 일반 물 나오고 브라운 라이스티라고 나와있는데 갈색 쌀티?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티까지 이런 기계가 있고 오, 너무 좋은데. 또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해주고. 이 가게가 지금 보면은 보세요. 뭐 일본말에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닭하고 돈가스 같이 나오는 거, 이거는 새우하고 돈가스 같이 나오는 거, 800대네. 이거는 이거 가스동이라고 하나? 네. 생까지 다 해서 530엔. 그러니까 뭐 종류도 있고 카레도 팔고 키즈 메뉴도 있고요. 뭐 아무튼 메뉴는 꽤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름이 여기네요. 돈가스 마스노야 라고 써있어요. 여기에요. 여기가 위치가